역시 또 배를 샀군요. 배가 깨치면 달려가는 형국 씨 앨범 낼 때가 됐군요, 지금. 첫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첫 차 아니죠? 첫 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자리돔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깊은 맛을 자랑하는 자리돔. 자리돔 철이 되면 함께 분주해지는 마을, 도목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그러게 올해는 좀 많이 잡히나 모르겠네요. 예, 작지만 돔이에요. 돔과요, 작지만. 맞아요. 예. 아, 이 보목항도 너무 예뻐요. 그러네. 제주의 온유월은 바야흐로 자리돔의 계절. 자리돔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마을이 있죠. 바로 서귀포시 보목마을입니다. 야, 제가 자리를 잡으러 가봅니다. 야, 이런 체험을 다 해보다니. 절속. 요즘 제철이라는 자리돔. 자리돔을 잡으러 제가 직접 바다로 나가보았는데요. 저기 자리돔을 잡고 있는 배들이 보이시나요? 자리잡이의 관건은 바로 정확한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큰 배를 중심으로 작은 배들이 주변에서 자리돔 몰이를 하면 어느새 그물 안에는 자리돔들이 한가득. 보목리. 제주도에 한안디 잘도 많은데 무엇을 보도 있고 난 한림에서 왔었다마는 어디가나 다 자리가 보이는데 이 보목리만의 자리 특징 왜 유명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보목리 자리는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뭐 살이 많이 찌고 뼈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해골들어는 먹기가 제일 적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보목 자리가 유명하지 않는가. 아, 이게 조류가 잔잔해서 네. 애들이 살도 연하고 뼈도 연하고 네. 아 그래서 맛있다. 제주바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예로부터 여름철 그렇죠. 별미로 최고의 맛을 뽐내온 보목마을의 자리돔이랍니다. 오 자리 오! 와 정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때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농어목 자리돔과에 속하는 자리돔은 제주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속성을 지녔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보면 봐도 정말 이 싱싱해 보여요. 지금 이 시기가 자리돔의 산만기로 뼈가 연하고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 딱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우 이 오동통한 모습 좀 보세요. 야. 너무 싱싱해. 여기 있습니다. 자리돔 엄청 크고요. 우와, 이게 자리돔이야? 돔은 돔이네. 만산암살! 금방 잡아올림 자리돔을 지금 팔러 갑니다. 자리잡사! 싱싱한 자리가 왔습니다. 자, 팔러 가자! 바닥.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자리돔은 곧바로 보목항으로 향하는데요. 보목항에서는 도착과 동시에 자리돔 파시가 열리게 됩니다. 오전 반짝 열리고 사라지는 파시는 싱싱한 자리돔을 팔고 사는 반짝 시장을 말하는데요. 당일 들어온 자리돔만 판매가 된다고 해요. 아... 자리 잡서! 자리! 이리 옵사 이래! 싱싱한 자리가 왔으다! 아이고! 키로에 얼마? 5,000원? 만원! 만원! 만원도 싸다. 이거 싱싱한 횟거리가 돔이 1kg에 만원. 100g에 만원도 아니고 1kg에 만원. 언제 와야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아침 한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네. 그러면 이거 아침부터 몇 시까지? 2시, 3시까지. 2시, 배 3시까지? 배 들어오면 자방 올 때까지. 예, 예. 여러분 아침 8시부터 한 2시, 3시 정도에 이 보목리 폭으로 오시면 싱싱한 자리 키로에 만원에 살 수 있어요. 와 연하고. 통통하고 살만한 자리돔, 보목리 자리돔 사러 오세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자리돔 팟이 싱싱한 자리돔을 사기 위해 하나 둘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아 자리 사러 오셨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남원읍. 우리 또 제주도 삼촌이로구나, 게. 아이고. 아니, 남원에도 자리 하영 날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여기 거가 맛있어, 게. 아, 여기 거가 더 맛좋아. 이거 영행이 어떤 게 먹을 거고? 구이도 하고 회도 해 먹어. 아, 구이도 하고 회도 먹고. 예. 너게 손지 오기로 했어, 봐. 예. 아이고, 손지 오기로 해. 이거 1kg 이거면 만 원. 예. 만 원인데?
손질하는 거. 아, 소, 옆에 가서 삼촌들한테 손질해 줍서 하면 3,000원 주면 될 거. 네네. 자, 삼촌. 이거 저 소, 장만 좀 해 줍서. 예. 딱 3,000원입니다. 예, 3,000원 다 계산했어. 나 저기 삼촌 줄 거라. 딱 사 와서 여기서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삼촌들이 바로 3,000원만 주면 다 장만해 줘요. 비늘 다 내고 가시 내 주고 머리 자르고 바로 가서 먹을 수 있게. 좋네. 괜찮네요. 괜찮아요. 작은 크기의 자리돔. 그동안 손질이 힘드셨다면 이제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깨끗하게 삼촌들이 손질해 주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딱 되면 이걸로 바로 먹는 거. 목욕해야죠. 아, 목욕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맛있게 먹는 거.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먹어도 되고. 그냥 바로 먹으라고? 아. 예? 바로 먹는 건 좀 힘들다. 자리돔 마을답게 이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도목 자리돔 축제.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으며 지역 특산물인 자리돔뿐만 아니라 도목마을의 이모저모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미로, 자, 두 줄로. 7살 주인 서세요. 장갑을 끼세요. 손, 장갑 끼세요.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돔 맨손잡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만,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유치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리돔 축제의 백미죠.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자리돔 맨손잡기. 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 커다란 함정 소리와 함께 시작된 자리돔 맨손잡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밖에서 응원하는 부모님의 열정도 엄청났고요. 눈에 보이는데 안 잡히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부목마을에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들한테는 순환이네요. 예. 여기저기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우와, 엄청 많이 잡았네. 잡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 막 미꾸라지 잡는 것처럼 이상했어요. 느낌이 미꾸라지 잡는 파도파이. 것처럼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 잡던데? 네. 나중에는 안 무서웠어요? 대견해.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네. 엄청 많이 잡았는데 네. 집에 반찬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리돔 뭐 구이, 젓갈, 찜 막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까지 왔는데 자리돔 맛을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자리돔 무침, 자리돔 구이, 자리돔 물회 등등등. 정말 다양한 자리돔 음식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다시 먹고 싶다. 아,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저도 꿀떡만 넘어갑니다. 와, 이거는 지금 구이. 예. 야, 붉은 소금 쫙 뿌려가지고 이 숯불에다가 쫙 구운. 아, 오븐에다가 쫙 구운. 그런. 야, 구이. 여기 보세요. 알이 꽉 찼죠? 알밴가 봐. 예. 네. 아, 이렇게 알밴 거. 알이 배 있어요. 또 알이 맛있어요. 이야, 알이 뿌래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와. 부드러워서 살이 탈탈탈 떨어지잖아요. 너무 싱싱하니까. 예. 싱싱하지 않으면 이게 뼈에 다 달라붙어 있거든. 예. 이 느낌 크, 좋습니다. 딱 해서 푹 부어가지고 물레를 먹으면서 배지근하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는 건 이 자리 물레밖에 없는 것 같아. 와, 여러분 시원하게 올여름 자리 물레로 올여름 해결하세요. 더위야 가라. 한여름 자리물레를 다섯 번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제주 사람들의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었던 자리돔. 제철 맞은 보목마을의 자리돔으로 건강도 입맛도 사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